부드럽게 말린 장미를 닮은 가을 메이크업 스타트!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로드샵 컨실러 중에 넘버원인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다크를 좀 지워볼게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의 매트 아이섀도우를 베이스로 깔아서 잔잔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그 위에 로지 느낌이 나는 붉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올려서 포인트를 줘볼게요. 여기에 총알 브러쉬로 바꿔서 언더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전체를 바르지 않고 반 정도까지만 채워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섀도우를 한 번 더 묻혀준 후 이제 아이라인 위주로 진하게 음영을 넣어볼게요. 이건 브라운기가 좀 빠진 붉은 색상의 아이섀도우인데요.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발라서 전체적으로 눈매가 말린 장미빛이 돌도록 커버를 해줬어요. 무른 제형의 펜슬이라서 특히 블렌딩을 해주기 상당히 편한 제품이에요. 가볍게 속눈썹 사이를 채워가며 바르고 브러쉬로 문질러서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풀어볼게요.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이너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템이에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보다는 브라운 아이라인에 꽂혀있는 상태거든요. 부드러운 말린 장미 메이크업에 어울리도록 살짝 톤 다운된 핑크 라이너로 언더를 채워볼 거예요. 얼마 전 VDL 뷰티위크에서 득템해온 마스카라를 게시했습니다. 이게 픽서 제품이라서 과하게 발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속눈썹을 커버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에 분장물 가닥 속눈썹 10ml를 5가닥 정도 나눠서 이어 붙여줬어요. 오늘은 직접 지른 템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것도 얼마 전 지방시 매장 갔다가 지른 프라이머인데요. 복숭아빛이 도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세럼 타입의 파운데이션인데 매끈하게 발리는 특징이 있어서 지금처럼 좀 건조해지는 시기에 찹찹 발라주기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윤광 표현을 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언더라인에 반짝반짝 빛나는 글리터를 더해줄 건데요. 말린 장미 컬러에 은근 이런 골드 펄이 잘 어울려서 3C 글리터를 톡톡 올려봤습니다. 블러셔는 티른 색상 대신에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따뜻한 색감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치크에 충분히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피부 광채를 더 업 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볼게요. 데자뷰 아이브로우 펜슬은 롭스 갔다가 직원분의 강력 추천으로 샀던 템인데요. 정말 저의 인생템이에요. 이건 쉽게 잘 그려지고 수정도 쉬운데 지속력도 괜찮거든요. 그럼 빗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립스틱은 톤 다운된 오렌지를 입술에 가득 채워서 가을 느낌을 200% 파워업 해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말린 장미 메이크업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